네, 이번 시간에는 이 xtdbog의 다양한 기능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. 첫 번째 context라고 적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코딩을 하는 또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실행하고 있는 펑션이나 또는 이 로직이 어떤 파일에 속해 있고 또몇 라인이고 또 어떤 함수에 의해서 호출됐는가와 같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. 자, 여기 있는 로직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. 우선, fix under e string 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고, 그 함수 내부적으로는 xdbug call file, 즉,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, xdbug call line은, 어, 몇 번째 라인에서 실행됐는가라고 하는 건데, 여기서 얘기하는 call line은, 예, 현재 여기 제가 가리키고 있는 요, 엑스디버 g API의 위치가 아니고 요 API 요 펑션 있죠? 픽스 언더바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펑션이 호출된 라인, 즉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. 그리고 콜 펑션은 예 어떤 함수가 요 픽스 언더바 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현재 픽스 언더바 스트링은 어떤 특정한 함수 안에서 호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이 호출했다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. 자, 그 결과를 제가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. 저것을 여러분이 php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보면,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파일에서 몇 번째 라인에서 저 로직이 실행이 됐고, 메인에서 실행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자그 다음에 메모리와 관련된 기능입니다. 프로파일링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메모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.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로 코딩 y b 리바디라는 텍스트를 만들고요. 이 변수를 이 변수를 제가 포문으로 1 0번 돌리면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담겨 있는 값을 다시 예, 본인을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코딩 y 브리바디였을 테고 두 번째 반복될 때는 코딩 i 브리바디 코딩 y 브리바디 그리고 세 번째 될 때는 코딩 y 브리바디가네번 등장을 하겠죠.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수가 늘어나는 거죠. 변수의 값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변수에 할당된 값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소모가 늘어나게 됩니다. 예, 그 과정을 제가 출력하는 그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.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, 됩니다. 그래서 이 API를 다시 보시면 XDEBUG MEMORY USAGE라고 나오죠? 이건 뭐냐면 현재 메모리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. 여기 있는 포문이 반복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XDEBUG UNDERVAL MEMORY USAGE라고 하는 이 API가 콜되면서 이 PHP 스크립트가 얼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모리 사용량이 예,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예, 그 다음에 실행 시간, 뭐, 소요 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. 우리가 보통 이런 전문적인 디버, 프로파일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, 프로, 그,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, 어, php에 있는 시간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각각의 구간별로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가를 많이 측정을 하죠. Xdebug에는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요. 여러분이 무언가를 빼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 없이 간편하게 Xdebug-timeindex라고 하는 API로 호출하게 되면 이 PHP 스크립트가 실행된 시점부터 소요된 시간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포문으로 제가 세번 Xdebug-time-index라는 것을 호출하면서 슬립을 1을 걸어놨기 때문에 1초 간격으로 반복이 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습니다.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0.0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다음에 실행될 때는 1초, 그 다음 2초, 3초, 4초 이렇게 시간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xtbug를 설치하면 b a 프 d u m p 라고 하는 php의 기본 api의 기능성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. 어떻게 변경되냐면, 어, 사람이 그 데이터를 그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포맷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배열이 담겨 있고, 그 배열의 틀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는 예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예, 들어있는 상태죠. 요것을 바덤프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시켜보면 자,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x d b 버그 바 아, 덤프 자 보시는 것처럼 그바 덤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이해하기 더 쉬운 형태로 이렇게 컬러링도 해줘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. 그다음에 방금 그 스크립트를 예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시킬 때에는 앞에 PHP를 붙이고 스크립트 의 이름을 적으면 되죠. 자 실행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. 예, 이렇게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고, 이 컬러링이 된 것은 이 바덤프의 기본적인 기능은 아니고, x t 티 b u 설정 중에, 설정 중에,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, x t d b u g c o l clicolor라고 하는 값을, 예, 2로 지정을 했을 때, 이렇게 예쁘게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엔 전역 변수를 열람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, 자, 전역버수 열람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 php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약속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어, 사용자가 어떤 전달한 데이터를, 데이터를 이 php 스크립트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get이나 post와 같은 전역변수 또는 이 서버 환경에서 세팅돼서 제공되는 서버 변수,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요렇게, 어, 위쪽에다가 엑티버그의 설정을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엑티버그 덤프 슈퍼 글로벌스라고 하는 함수로 출력이 되면 이 위쪽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, 예를들면 정확 그 get과 서버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이 엑티버그가 화면에 출력해주게 되는 겁니다.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됐죠. 그리고 방금 보셨던 내용을 CLI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아까 보셨던 요 내용은 요거 HTML 문서로 HTML로 만들어서 사람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디자인된 형태로 출력이 된 것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커맨드 라인에서 보기 좋은 형태로 알아서 x 스티버그가 컨버팅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네, 지금까지 x 스티버그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. x 스티버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API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만의 에러 프레임워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